아이고 또 들어갔어. 어떡해. 아우 천방천방 난리 났어. 어떡해. 니네 이거 또 병이 들어갔어? 아이! 어떡하면 좋아요. 저거를 막아놓을 수 없고. 손 닦고 밀려. 너무 재밌지 뭐. 웅달 쌤이지 뭐. 뭐 샘이라고 할 수도 있죠. 아, 물을 내려도 내려도 계속 올라오니까. 물이 뭐 늘 차 있으니까. 너 변기 그만 좀 하자.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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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변기 저리 그만해. 너? 아이 친구가 왜 이렇게 좋아할까? 어 진짜 안 되겠다 이제. 물리면 요즘 배변 훈련하기 시작했는데요. 근데 그 방향은 이상하게 틀었어요. 계속 뭐 녹고 막 거기 물 안에서 놀고 막 변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. 그거 안 참으면 앞으로 배변 훈련 힘들 것 같은데 엄마 아빠 뭐라고 하는 게 보다 딱 한 번 충격 요법이 필요한 데 있잖아요. 지금 그때인 것 같아요. 충격 요법이 뭐 무슨 법이죠? 진짜 악어 사진이다. 어. 저걸 믿을까? 아니 너 무서운 거 아니야?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? 악어 나와. 악어 나온다고. 어 아빠 똥 쌌어. 어 또 가 또 가 또 가 또 가. 혹시 악어가 나 볼까봐 놀랬어. 아빠. 응. 악어 왔어. 뭐? 악어 왔어. 어, 아가 와 있어. 악어 왔어요. 아빠 컴온. 컴온? 아빠 컴온. 컴온? 알았어 잠깐만. 뭐 왔다고? 아, 저게 충격 요법이구나. 애기네, 애기다. 어디? 저 믿는다. 어디? 어이구야, 놀래라. 윌림 자꾸 여기 변기에다가 뭐 넣으니까 악어 왔잖아. 윌림, 너 가. 아빠 할게. 악어 내가 알아서 할게. 가, 빨리. 아가, 아가. 아가 지켜줘. 아유 제대로 근데 충격 요법은 되겠다. 아가 저 놀려 이 영상 보여. 너 아가 못가요. 아빠 잘했나요? 너 장난 안 칠 거지? 네! 장난 안 칠 거지?